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. 네, 저는 대경대학교 동물질환 이벤트과를 졸업한 강두희라고 합니다. 재학 중에 어떤 파트에서 학교 생활을 하셨나요? 저는 파충류 파트로 진학을 했어요. 한병 양서파충류 생태공원에 취업하시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? 저는 졸업하고 나서 실내동물원에서 한 3년 정도 일을 하게 됐는데요. 일을 하다 보니까 이쪽에 기회가 생겨서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. 언제부터 양서파충류에 관심을 갖게 되었나요? 저는 대학교 와서 파트를 한번 되게 다 체험을 해보면서 이제 자기에 맞는, 적성에 맞는 동물을 찾는 시간이 있는데요. 그때부터 파충류에 많은 관심이 갖게 되었습니다. 평소 양서파충류에 관심이 많으셨나요? 평소에는 양서류보다는 파충류 쪽에 좀 애정이 많이 갔었는데요. 일을 하다 보니까 양서류와 파충류 모두에게 관심이 많이 가게 되었어요. 마지막으로 사육사 꿈나무들에게도 한마디 부탁드릴게요. 화이팅 하세요.